날씨 좋은 날이었는데요. 오늘 일은 정말 좀 하기 싫었습니다. 별로 일도 없는데 일을 가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좀 올라가는데 약간 경사가 져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저 앞에 오른쪽에 보면은 농막이 하나 있죠. 크기는 보통 36 컨테이너만 한데 조립식 판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저께 한번 와봤어요. 어저께 이제 그 화물차는 친구랑 와갖고 요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저 밑에 이제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갖고선 그 화물차에는 4.5톤 장축인데 폭이 많이 나와 거기는 실리지가 않아갖고 오늘 그 옛날 5톤 차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실릴 것 같아갖고 5톤 차를 오라 그랬는데 이제 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이 농장주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반 컨테이너와 틀리게 우리가 지게차가 떴을 때 일부분 파손이 될수 있다는 거를 주지시켜 드려야죠. 그 조립식 판넬이라는 게 컨테이너도 약한데 저건 더 약하죠. 그리고 이제 땅 자체가 지형이 평평하거나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기울어 있어 갖고 좀 위험한 작업이에요. 지금도 내키지가 않아 갖고 제가 지금 이제 저기 가시는 분이 이제 우리 화물차 사장님인데 이제 저분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를 뜨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싣고 가면 좋을 것인가? 이게 가까운 거리에 갈 것도 아니고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잘 실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처마도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화물차에 실어도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줄자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작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게 작업하다가 저런 게 이제 파손이 되게 되면은 결국 결론은 이제 지게차가 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철저히 하는데도 일단 책임을 안 지기로 했는데도 일단 저게 파손이 되면은 지게차 요금 받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고 또 저걸 들고 나가는데 문 위로 넘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들고 가야 돼요. 바닥에 들고 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화물차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으면은 요 안에서 실어주면 좋은데 화물차가 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꺾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들어오는 입구는 또 경사가 져 있지. 아주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고 나갔을 때 화물차에 정밀하게 작업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냐면 땅이 막 기울어 있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줄자로 재봐갖고서는 이게 화물차에 실릴지 안 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싣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작업을 시작하고 나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 전에 최대한 꼼꼼히 실측을 하고 몇번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물차 하시는 분도 썩 내키지는 않는 거예요, 현재요. 지금 저도 굉장히 내키지 않는 작업이지만 그렇잖아요. 이거 지게차 요금 6만 원 얘기해놨는데 시간도 지금 많이 걸리고 있고 이것저것 뭐 재봐야 되고 저는 이제 뭐안 한다면은 이제 화물차가 안 싣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지게발 빨리 빼갖고 오고 싶어갖고 화물차 하는 사람한테 싫을 건지 안 싫을 건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재본 결과 한번 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번 실어보는 건 없고 일단 지게차로 들고 나가면 무조건 싣고 하는 걸로. 높이도 높고 36 컨테이너보다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지금 위에 지붕이 처마가 있어갖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바퀴가 6군데 바퀴가 달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물차 싣기가 쉽지가 않단 얘기죠.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제 작업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이제 작업하기로 일단 시작하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하지만 뭐 파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책임을 져드릴 수 없다고.
그래도 이제 잘못되면은 지게 채우고 받기 힘든 거죠. 그러니 이제 그런 작업은 하기 싫고 또안 하는 게또 맞을 수도 있어요. 지게차 작업 안 하면은 이걸 이제 다 철거해서 옮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뭐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게발 꽂는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것도 없고 바닥을 무조건 합을 떠야 되는데 저 처마 빼고 2700이 나와요. 2700 나오는데 제 지게발이 2300이니까 약 40cm 정도 못든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불안한 거죠. 자, 이제 다시 꺼내놓고 다시 똑바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도 썩 좋은 땅은 아니에요. 지금 농막 근처는 땅이 굉장히 물러거든요. 그래갖고선 지게차 작업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뭐 일단은 지게차 빠지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이건 일단 들고 제가 이걸 이제 묶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비탈길 내려가다가 아무리 내가 안 와도 수평이 안 맞으면은 앞으로 또 쏟아져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묶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갖고 묶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그 조치는 다 취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뭐 이제 구사리를 한번 묶어줬는데 그걸 묶음으로 해서 이게 안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그걸 안 묶어서 앞으로 쏟아져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그 아까 그 들어오는 입구 글로 이게 들고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화물차가 거기서 있으면 제가 이제 문이 안쪽에서 실어주고 후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게발에다가 이걸 묶고 있어요. 구사리로 농막을 묶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묶이는 부분이 이 가운데 밖에 있는 부분인데 그게 또 이제 약하면은 그것도 또 위험한 일이죠. 어쨌거나 이제 묶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보단 낫겠죠. 이제 쓸데없는 거 이런 거 뜯어버리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저는 이제 지게차 작업하러 갔다가 그냥 이거는 해선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꼭 사고를 부르거든요. 지금 며칠 연속해갖고 이제 사고 나는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는 사고가 나면은 지금 큽니다. 이걸 높이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땅이 지형이 평평하지 않고 기울어 있고 또 파인 곳도 있고 또 낮게 들고 나갈 순 없어요. 바깥쪽에 그 문을 넘겨서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높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부피도 크잖아요, 지금. 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 높이 들고 있어요. 저기 이제 나무가 있어갖고 그 나무보다 높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작업이죠. 이렇게 노지에 이게 보관이 돼 있던 농막 같은 경우 하부를 지지해 주는 그 각파이프 같은 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갖다 놓은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쇠라는 거는 녹슬고 녹슬면 이제 삭아서 힘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흔들거리고 있죠. 땅이 안 좋다 보니까. 앞으로 가갖고선 문을 넘어서 이제 내려놓고 화물차가 뒤로 후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내려가면은 지금 여기 사람들 서 있는 쪽이 비탈이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땅도 많이 파여 있고요. 일단 회전을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지게차가 후진으로 완전히 물건을 갖고 나가고 저 건너편 쪽으로 공간이 있더라고요. 다른 집 땅이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내려가 보는데 뭐이 상태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아무리 제가 이 수평을 잡으려고 해도 앞으로 수평이 쏠리게 되죠. 그럴 경우 이
물건이 지게빨이에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높이 들었는데 이게 낮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왼쪽에 무슨 하우스랑 이런 그런 게 구조물이 있는데 그거 높 이상 들어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 들어야 되니까 정말 살 떨리더라고요. 자, 이제 차를 빼고 제가 이제 후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후진으로 나가면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이게 아무리 제가 틸트를 안 넣어도 수평이 안 맞아요. 수평이 앞으로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지금 이제 최대한 높이 들어보는데 바닥이 그냥 저렇게 각파이프예요. 얇은 각파이프. 저거 어느 순간 저게 만약에 휘거나 삭은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은 이건 뭐이 농막이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높이 들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낮게 깔고 하는 게 아니고 높이 들고 평평하지 못한 땅을 지나가야 된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죠. 자, 이제 다시 회전을 해갖고 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해갖고 정말 천천히 후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높이 들고 지금 갈 자재가 아니죠, 이 농막이. 지게빨에 위에 그냥 들고 가는데 이건 뭐 땅이 또 평평하지 못해 갖고 한쪽으로 기울어 있기도 하고 뒤로도 많이 비탈이져 있어 갖고 뭐 앞뒤 수평은 잡을 수 있지만 좌우 수평 못 잡잖아요. 그 좌우 수평 못 잡으면 이게 한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높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 지금 상당히 높이 들고 있습니다. 지게차 높이가 2230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죠? 거의 한 3m 정도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 일반 스탠다드 지게차가 3m 정도 올라가니까 최고 끝까지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 불안한 거죠, 이게 지금. 정말 평평하고 넓고 단단한 땅 같으면은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잘 끝나면 그냥 끝난 거고, 요게 이제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어디 파손이 되면은 진짜 도로암이 탑으로 되는 거죠. 자, 이제 간신히 문을 넘어 가고 있어요. 이제 간신히 문을 넘고 있습니다. 저희 문인 데까지 높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간신히 위험한 길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내리면서 후진을 하도록 할게요. 물건은 낮게 들고 다녀야 돼요, 지게차는요. 최대한 낮게 들고 다녀야지. 이렇게 높이 들고 다니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게 10cm 위에서 떨어지면은 물건이 파손이 안 됐을 수 있는데, 뭐 3m, 2m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개박살 나는 거죠. 자, 이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이제 한숨 돌립니다. 여기까지 오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이제 밑에 바퀴가 6개가 있어갖고 화물차 실기도 쉽지가 않아요. 폭이 또 많이 나와갖고 결국에는 적재함을 닫은 다음에 한쪽은 적재함 위에 걸치는 방법으로 요거를 상차를 해드렸어요. 근데 뭐 무사히 잘 가셨겠죠? 어디 양평인가 뭐 어디까지 간다 그랬는데 내리는 거는 이제 뭐 거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내리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이게 어떻게 실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을 때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내리는 거는 그 실린 거 그냥 내리면 되니까요. 현재 한쪽 적재함에 바깥쪽으로 저 발이 나가요, 저 뒤쪽은요. 원래는 그 적재함 안쪽에 싣고 이쪽을 걸치려고 그랬었는데 이쪽에 이제 그 처마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갖고 다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지금 화물차가 들어올 거예요, 제가 들고 있으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컨테이너 실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제가 들고 있으면 화물차가 후진해서 들어오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금 제가 뒤쪽으로 후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갖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여기 이 공간이 없었으면은 비탈진 곳에서 그 앞 비탈진 쪽을 내려다보고 물건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피곤하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지금은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게차는 정말로 매일매일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또 숙제를 푸는 것 같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정말 이거 생각 많이 해갖고 싫은 거예요. 우리 그 이 화물차 사장님도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실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돈을 벌러 왔는데 못 실고 그냥 가고 못 실고 그냥 가고 그러다 보면은 돈은 어느 세월에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겨자 먹기로 이제 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분도요. 그 누구라도 이런 짐을 좋아하진 않죠. 그래도 이제 이거 싣고 왔으니까 또 싣고 갈 수 있는 차도 있는 거죠. 다 못 싣겠다고 가진 않습니다. 간신히 싣고 있어요. 이제 싣어보니까 어떻게 싣어야 된다는 게 또 확실히 나오게 되죠. 지금 싣어보니까 이 적재함이 지금 원래는 지금 바퀴가 이 적재함 바깥쪽에 지금 현재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실어놓으니까 지금 이 지게차 있는 쪽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뒤에 있는 바퀴를 저쪽 뒤쪽 적재함 바깥쪽으로 다시 실기로 했어요. 뭐든지 한 번에 끝나는 게 없네요. 그렇게 머리를 써서 했는데도 이렇게 한번 실어봐야지만 그 정답은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 위험한 고비를 넘겼죠. 이거는 사실 이제 콘테너에 비하면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판넬이 아무 힘이 없죠, 사실은요. 이 바닥만 단단하고 이 사실 옆에는 무슨 시연강이나 각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질러대진 것도 아니고 그냥 판넬끼리 붙어서 있고 위에 지붕판이 눌러져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약한 자재죠. 지게발로 들었을 때 그 판넬이 뭐 부서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혼자 자기 무게에 의해서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거의 이제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면 이렇게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 파손될 걸 대비해갖고 처음부터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자신 없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작업이죠. 되게 위험한 작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원래 어저께 화물차 와서 확인해갖고 뭐 실기 힘들 것 같아갖고 다른 분이 와갖고 지금 실고 있는 건데 이 사장님도 왔으니까 실은 거지 처음부터 만약에 이런 물건이었다 그러면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누군가가 실기 싫겠죠. 원래 예상은 적재함을 다 따고 이게 바퀴 네 개를 그 적재함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또 적재함 두께가 있어갖고 그것도 이제 수평이 안 맞더라고요. 지금 이제 간신히 머리를 쓴 결과 한쪽을 적재함 위로 얹이고 한쪽은 이제 바닥에 놓기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줄자로는 백날 재도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지금 이제 설명해서 잘 상상이 안 가죠. 줄자 수치와 틀린 것도 다른 무엇이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이쪽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갖고 제가 다시 이제 들어갔고 저 뒤쪽에 있는 바퀴를 적재함 뒤쪽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빨리빨리 끝나고 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끝나지도 않아요. 뭐 어쨌거나 어쨌든 위험한 일은 끝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또 이제 다행스럽게도 판넬이 뒤틀어진다거나
또 미끄러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다행이죠. 이제 올을 이제 넘긴다는 얘기죠. 저 바퀴가 화물차 적재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고 저쪽 뒤쪽 바퀴가 화물차 적재함 밖으로 놓는 일, 조금 앞으로 이동하는 거에 들어갔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은 하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진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리겠습니다. 이런 작업은 정말로 살살 해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어쨌든 이 오늘 이 작업은 제가 처음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와서 실측을 했는데 좀 많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자신 없었다기보다도 되긴 되는데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사고의 위험도 높고 그래갖고 하고 싶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그러나 이제 또 무사히 끝나고 나니까 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 뭐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뭐 닥치는 대로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닥치는 대로 막 하다가 사고 한번 나면은 그나마도 본전도 못 찾는 거죠. 자, 이쁘게 잘 실어졌어요. 저기 바퀴를 이렇게 만들어놔갖고 바퀴 때문에 싣고 상하차하기가 좀 운송하기가 상하차하는 건 뭐 똑같지만 운송하기가 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자, 일단 다 실었고 이제 결제한 받아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6만원 받아서는 안 되는 작업이죠. 이 경우요. 저 높이 3m 이상 들고 나왔기 때문에 3단지기체 요금 책정해야 되는데 또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누신 이제 사모님께서 안 계셔갖고 그것도 몇만원 더 받기 위해서 또 말하기도 뭐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처음에 얘기한 대로 6만원만 받아갖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저한테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이 36 컨테이너나 또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다르게 이런 농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 약해서 언제든지 파손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리, 정말 미리 얘기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파손되면 안 된다, 그 지게차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일하지 말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일이 무사히 끝나고 나면은 기분은 좋습니다. 장마철인데 비가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죠. 이럴 때 더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